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지금 시간은 2022년 12월 31일 오후 10시를 막 지났습니다. 이제 올해도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,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 가서 예쁜 딸 그리고 씩씩한 아들 보고 돌아왔어요. 그리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, 사실 뭘 마무리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그래도 예, 새해는 그래도 좀 뜻깊게 맞이하고 싶어서 우리 팡이랑 같이 예, 오늘 아마 자정쯤에 출발을 해서 동해안에 아침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해에서 떠오르는 올해 첫 태양을 예, 이 녀석이랑 함께 보고 올 생각이에요. 제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. 경북 울진이라는 곳이랑 인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못해봤는데, 어쩌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,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해변이에요. 근데 그 해변에 굉장히 예, 허름하고 오래된 그 숙소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저께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 방이 찼다고, 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웬일인가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출발해서 바닷가에서 예, 지금 차에 장작을 한 40km 실어놨거든요. 조용히 모닥불 피우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올까 합니다. 올 한해는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, 제가 계획을 하고 목표했던 것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건 참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요. 제가 참 게으르거든요. 예, 내년에도 특별히 얼마나 많이 부지런히 질려나 이건 모르겠지만, 여튼간에 제가 목표하고 계획한 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거는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, 또 1년 동안 응원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, 나빴던 일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? 예, 내일, 다가오는 내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예, 2023년에는 여러분들께 더 나은 모습으로, 더 좋은 내용으로 도움도 드리고, 더 좋은 연주로 여러분들 또 자극도 시켜드리고 예,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. 저도 수고 많이 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, 아마 제 인사말 들으시는 분들께 난 수고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수고하신 겁니다. 저는 종교가 따로 있진 않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 있죠. 인생 자체가 예, 힘든 거다. 예. 여러분들 1년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. 그 자체로 충분히 고생하신 겁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보람되게 고생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저도 내년에는 더 보람되게 고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남은 몇 시간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맞이도 잘 하십시오. 저는 예, 내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